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있는데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메일이냐? 면접을 보는 메일이 와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설 명절 끝나고 바로 라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남편도 쉬고 지아도 어린이집을 안 가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댁도 갔다 오고 친정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좀 노느라고 어차피 지아랑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일 새벽 7시에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시간으로 오후 2시가 한국에서 오전 7시거든요. 그때 화상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면접을 언제 보긴 하겠다 근데 이렇게 노티스를 짧게 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상 문제 같은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이랑 그제 저녁에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찾아는 봤거든요. 아, 제가 어떤 직업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제가 Early Childhood Educator라고 EC라고 불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유아교육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학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아동학 학사도 땄거든요.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된 것 같은데 이쪽 일은 계속 제가 지아를 보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하던 일이라서 별로 그렇게 막 부담이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거기는 또 어제까지는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업체에서 모의 면접을 볼 수 있게 또 제공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은 한 10분, 20분 만에 끝났는데 다행히 이 분이 물어본 것들은 많이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긴장을 하면 말을 되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면이 있는데 준비를 해봐가지고 예상 문제도 좀 보고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그리고 또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인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자다 깨고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까봐 방금 전에 연습하면서도 시간 계속 확인하고 여기 업체에다도 다시 확인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보고 시차가 17시간 차이 나는데 막 계산을 했는데도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준비를 바짝 하고 어차피 준비도 제가 이제 지아 올 때까지밖에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고 오늘 저녁에 잘 자야 할 텐데 그래야 이제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좀 준비를 한번 해보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터뷰 준비하다가 점심 먹었는데 점심은 설날에 남은 전을 먹었어요. 근데 뭐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약과랑 곶감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할머니 입맛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이나 분식 이런 걸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곶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집중력이 깊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긴 한데 구글에 검색을 하면 유아교사 면접 질문이랑 모범 답안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내일 아침에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인터뷰한 영상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아무래도 너무 일찍이라 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체크보다는 첫 면접이니까 와이트를 입는 게 낫겠죠? 화상 면접이니까 바지는 대충 입을 거고 아무래도 이 흰색 셔츠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하 낄까봐 밖에서 조용조용히 그냥 화장 대충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첫 면접이라서 되게 떨리네요. 저 원래 잘 안 떨거든요. 근데 좀 많이 떨리네요. 막 쿵쾅쿵쾅. 이런 느낌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설레이면서 그렇네요. 근데 지금 지하가 일어나면 진짜 다 망하는 거라가지고 7시에 시작하는 거라서 지하가 일어나는 시간이랑 좀 겹쳐가지고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구글 밋 켜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볼 겁니다. 마이크랑 카메라랑 다 확인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인데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하네요. Hello, my name is Jin. How are you? My ESL career started when I was in Sydney, Australia. I studied children's service there. It changed my entire life. I really like working with children and seeing them growing and learning. It's very rewarding. Since I have my daughter, who is now 3 years old, I changed my mind to go back to the career what I did in the past because I have a good memory working with children. 제가 방금 전에 이거 과자 먹고 있었거든요. 요거 비초비라고 이거 과자 진짜 맛있는 거예요. 순삭했어요. 추천합니다. 카톡으로 아는 동생이랑 친구들한테 막 추천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달달구리한 거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첫 면접을 봤잖아요. 그거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되게 어제 첫 면접이라고 되게 설레하면서 봤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결론은 생각해보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지역이 밴쿠버 근교였거든요.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밴쿠버가 그냥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좀 적응이 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고 또 애를 데리고 가니까 좀 익숙한 곳에 가자. 한국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업체랑 그 고용주 간에 말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밴쿠버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면접을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 다른 브랜치에서 사람을 뽑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본 동네였고 그래가지고 되게 면접 보다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곳이 되게 시골 같은 동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면접이 끝나고 되게 막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4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한인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한국 식품점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는데 지금 밴쿠버에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유아교사 직군이 엄청 갑자기 또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시급도 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직업을 찾기가 좀 어렵대요. 제가 이 생각을 한 지가 한 2, 3년 전부터였는데 그때 했었으면 정말 골라서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구직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도 생각을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면접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너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이거랑 그리고 데이케어 하루 루틴 이거는 아마 제가 진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한국에서도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루틴을 좀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있는데 다른 친구를 물었다 그 아이의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대충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편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질문을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지점에 교사가 7월 정도에 그만둔다고 해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찾아보고 연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 혼자면은 내가 괜찮은데 또 나의 가족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가지고 상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밴쿠버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을 해서 업체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답변이 바로 없으셔가지고 어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요즘에 그렇게 구직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좀 조급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SK주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가 되게 많이 춥고 약간 친구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거기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한국에서 오기 쉬운 밴쿠버를 선택한 건데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 좀 반경을 넓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첫 면접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갔다. 또 이렇게 구직하는 게 오래 걸리면 제가 또 캐나다에 들어가는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일정은 6월에서 7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비자 받고 이런 게막 오래 걸리면 4, 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저것 다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무작정 밴쿠버 근처로 정해서 취업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느냐, 아니면 약간 외곽으로 가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정을 맞춰서 가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패스를 하긴 했는데 한번 업체에도 좀 물어보고 리서치도 한번 해보고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제 친구는 SK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같이 있는 곳에 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쪽에 직업을 알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시골이면 제가 만약에 그 직업이 안 맞거나 해고되거나 이랬을 때또 다른 취업처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고사했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첫 면접은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생각했던 지역이 아닌 아주 동떨어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해외 취업을 위한 첫 면접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지하데일로 가야지.